너랑 만나려는 사이야. 됐지? 가자. 안녕하세요. 아, 예. 아주머니, 저 기억나세요? 글쎄. 저 요 위쪽에서 살았었는데. 주소랑 지도가 있어도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건 참 어렵더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 앞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계세요? 안 서요!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의 안녕을 물었는데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아, 제가 더 죄송해. 정작 나의 안녕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있었더라고. 지금처럼 목적지나 지도도 없고 말이야. 누구세요? 아,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없어요. 어머니는 언제 오시니? 여보세요? 못돼 처먹은 전남친놈도 그렇고 왜 모두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까? 귀찮게 이런 것 좀 하러 오지 마세요. 나도 우리 가족한테는 귀한 딸인데 분명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에 안녕하세요. 그래? 씩씩해지기가 쉽지는 않더라. 아니, 근데 우리 집 개 키우는 것까지 조사해서 어디다 쓰는겨? 그런 세세한 것까지 통계 조사에 포함돼야 내신 세금들이 정확한 곳에 쓰이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무슨 도움이나 될까? 밑에 새로 생긴 그립 어린이집 있죠? 응. 복지관도 있고 올라오다 보면은 새로 생긴 계단 있죠? 그거 다 통계조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알았어. 열심히 할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어. 잘하셨어요.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 아, 괜찮아요. 아유, 잠깐 있어. 좋은데. 이거 하나 먹고 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저번에 최악의 날 얘기를 마저 해야지. 미안. 뭡니까? 그게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곤란했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전화를 받을지도 몰랐고. 죄송합니다. 전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별거 아닌 문제였네요. 나한텐 되게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한순간이었지만 호감이 갔었는데. 나도 남자 필요 없다 이거야. 쟤도 김치국이 장난이 아니네. 억울하잖아.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저렇게 가버리면. 나도 무시를 해야겠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시에는 무시. 무시. 그래. 너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렇게 안녕하지 못한 며칠이 지나고 현재 이 상태. 잘생겼는데.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싸가지 없네. 전화번호.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몰라. 여보세요? 담이야.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이러는 거야? 그냥 다 납득이 안 가. 아무것도. 내가 전부 미안해, 담아. 보고 싶어. 사실
좀 이긴 기분이긴 해. 그렇게 엮이기 싫다는 건 연막이었던 걸 테니까. 저기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어제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실수? 아 뭐 실수라고 해도 저 별일 있는 줄 알았더니 별일 아니었네요. 담임은? 네? 제 여자친구예요. 전 여자친구. 아 미안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서 계속 생각나서 다미 씨한테 차갑게 되었던 것 같아요. 통계 조사원 일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뭐든 혼자 해결하려 하고 저한테 괜찮다고 말하고 어느 생각 이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할 것 같았어. 난 여자친구의 원인을 궁금했어. 이래봬도 내가 연애 5년 차였거든. 헤어진 이유 당신도 일방적으로 차였었구나. 완전히 그럴 순 없겠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유해야죠. 일방적인 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수없이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난 안녕하지 못했었거든. 내일 술이나 한잔 할래요? 일 끝나고? 너도 안녕하지 못했던 거지? 네, 좋아요. 둘이 만나서 서로의 안녕을 물어보는 것도 좋겠어.